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허락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결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각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위험이 처처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재앙으로 혹은 질병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통곡하며 슬피 우는 모습들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지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더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목회를 한 34년 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IMF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당사자 외에는 모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IMF 사태 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노숙자가 생겼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갈 곳이 없고 쉴 수 있는 처소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한줌의 얼굴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그 영은, 그 신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솔로몬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속고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냐.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에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은 한숨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서 우리 몸이 다시 살고 할 때 이 육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체와 똑같이 완전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는 한숨의 흙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천국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시적 존재와 영원한 존재의 결합체입니다. 그 한시적 존재의 육신은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뭐 한계가 거의 120년인데 넘기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시한적인 존재. 어떤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막 절망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소멸되지 않는 존재, 항구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인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영존하느냐, 그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러면 희희낙낙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근데 그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선언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도요 죽어요. 목사님들도 다 죽어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이 함께하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못이라고 말하죠. 달리 표현하면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존하는 것, 그건 결코 축복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바로 지옥 형벌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목적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율법을 초월할 수 없어요. 율법에 피 흘림이 오시는 사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서 유대 영령들 로마 군사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회 시작하고 2년 동안은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지 본 따가지고 원고 한 석장 만들어서 읽어대면서 설교를 하면 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인 줄 알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감리교단이죠. 갈보리 성격교회 강문호 목사님 세미나 참석했다가 제가 참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갈보리 성격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6월쯤 돼갖고 그 교회 근처 공원에서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 모습을 보세요. 그 뾰족한 칼을 목에다 갖다 대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 칼을 툭 찌르는 순간에 매 하고 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들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투성인 인간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은 고난주간이 옵니다만,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할 때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좋죠. 근데 그 열심히 다닌다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켜진다는 거죠. 옛사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나 옛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깨뜨려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교회 안에 있으면 나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의 약속을 나는 정말 믿고 의지하는 자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도저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노라 고백하는 순간 그 주님은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속에 함께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전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아가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당신도 그 예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나와 같이 영접하자는 게 바로 전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인류는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손 아까 따먹은 적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첫 아담 허리에 있던 자들이에요. 최초의 영적 존재인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라고 고백합니다. 왜? 나는 아담의 후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70억이 이 지구상에 있다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면 우리 동양인이든 하나같이 그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그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때는 지상나무를 꿈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니까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착각했죠. 엉뚱한 기대를 했지요. 근데 정작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과오를, 배반을 그는 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가 돌이킨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계집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야고보가 이미 목배임을 당했고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단장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깨닫고 난 다음 선언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주어를 만들 때 거의 성경구절만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택시 안에 만나는 손님들 중에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주어를 같이 함께 나눠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일부러 성경구절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과씨가 쪼만해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근데 그 사과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과라는 세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과씨를 심겨 놓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월이 지나가면 그 씨가 성장을 해서 똑같은 사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 그 씨앗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그냥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로 정말로 주님 심정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은사 받으면 기쁘죠. 어린 시장 때 그 은사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 나 방언 받았어. 나 신의 은사 받았어. 막 자랑하는 어린 신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보내신 목적이 2000년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영원히 이 세상에 지금은 안 계셔요.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느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체험이 필요하지만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오래된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정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한 것이고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될 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의 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합독을 더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그 영 속에 있는 죄 죄를 가진 영 그 상태로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산영이란 말은 소멸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못 가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영이 우리 모두에게 망령된 그 행실이 유전되고 있는데 그 유전된 그 죄의 문제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깔끔하게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되어서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라면 교회를 굉장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과 무관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IMF 사태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고 쉴 처소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고통은 유한한 고통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겪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갈 곳 결점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끝이 없는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도할 때 보면 예수 천당까지는 좋아요. 부친 지옥 써놓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천당만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은 가져요. 기독교는 생명 있냐? 이러면서 대드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독선들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 안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종교는 다 똑같죠?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에 제가 일부러 특강을 하나 해놓은 거예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전혀 다르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넣지 마라. 기독교는 생명길이지 종교가 아니라 종교에 만약 구원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올라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저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 아집이 아니고 제 고집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갈 곳 정하셨습니까?
어떤 직분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길은 영원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인 존재 육신이 소중하다면 영원한 존재, 항구적인 존재, 나 영혼은 더더욱 소중한 존재잖아요. 영원한 나, 영원한 존재인 나 영혼이 장착해야 할 곳은 결단코 지옥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는 것보다 쉬운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더라고요. 방이동 쪽에서 다른 저 경기도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가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자기가 남겨두고 떠나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래요. 그때 조용한 목사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때 상황을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에 내가 한마디 던졌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으니까. 내 뜻만 없으면 돼요. 내 생각, 내 느낌만 없으면 돼요.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쉬웠을 것이다. 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공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용한 목사님은 바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만 하면 받고만 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 다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목회가 기쁘고 즐겁고 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 2000년 전에 잠시 오셨다가 저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 믿으십시다. 그 이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잊힐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약속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 이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높이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삶 속에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까지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역 패스가 중단됐는데 아무튼 영적인 생활 생동력을 해보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월 15일 날 시온교회에서 우리 동선호의 교육자 월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CGN TV에 제 특강이 두 개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진짜 나는 누구인가 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좀 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열방교회 말씀 특강이 한 10편 정도 올라가 있는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이 대목만큼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고 선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또 소망의 고백까지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이 나누어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리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주께서 피로 갚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